될 놈은 된다. 배를 얼른 잡아! 아, 배를 녀석 왜 이렇게 느려 터진 거야? 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저 호롱뿔 왠지 위험한 녀석인 것 같아서 잡을. 어, 도망간다! 잡아! 아, 드디어 찾았다. 배를 조용히 해. 너 때문에 도망가면 각오해. 헐, 뭐야? 도깨비? 가만, 저 녀석이 도깨비라면 도깨비 방망이로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어, 도망간다! 뭐하고 있어, 페르? 놓치면 죽을 줄 알아? 쫓아가 보니 불쌍하게도 몬스터들에게 둘러싸여서 훨씬 두들겨 맞고 있지 뭐야? 몇 개 몬스터들을 물리쳐주니 도깨비는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감사하다며 카드 뽑기권 하나를 건네주고 뿅 하고 사라져버렸어. 뭔가 대단한 카드가 나올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걸? 빨리 가서 뽑아야지! 카드 상점으로 달려가서 두근대는 심장을 부여잡고 카드를 뽑으려는 찰나! 샤미가 방긋 웃으며 아홉 번 연속으로 포링 카드만 뽑았던 운 없는 너 대신 같이 온 친구가 한번 뽑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거야. 어우, 아픈 기억이. 분하지만 이번엔 초심자의 행운을 믿어볼까? 페르, 거기서 두리번거리지 말고 이리 와서 카드 한번 뽑아봐. 어? 수면의 카드? 이거 3등급 패시브 카드잖아! 흥분한 샤미는 페르에게 흐름을 타야 한다면서 카드 하나 더 뽑아보라고 권했어. 괜히 분한 마음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재빨리 상점을 나왔지. 이 열받아! 잠깐,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페르, 카드 잘 가지고 있어. 앞으로 내가 요긴하게 써지도록 하지. 다음에 또 만나자고.